창업 전에는 사실은 좀 생뚱맞는데 반도체 회사에서 반도체 제조를 하는 예, 현장에서 관리 쪽 업무를 했었고요. 너무너무 큰 회사에서 일해서 좋긴 했는데 단점이 매일매일이 똑같기도 하고요.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느 날 사표를 냈죠. 사표를 내면서 뭘 할까?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로커피 대표이사 명노씨입니다. 저희 자로커피는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생긴 지 6년 정도 된 회사고요. 저희는 원래 원두커피를 전문적으로 이제 로스팅을 하고 또 기업체에서 원하는 커피들을 전문적으로 개발을 위주로 하던 회사였습니다. 근데 이제 작년에 앞으로 이렇게만 살면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연구소를 좀 만들게 됐고요. 연구소를 만들어서 보다 좋은 커피도 만들고 신제품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연구 활동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게 저희 이제 지금 있는 이런 캡슐 커피를 만들었고요. 캡슐 커피의 특징이 이제 이 안에 좋은 커피를 넣어놓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보관이 되고요. 또 추출도 기계만 넣고 버튼만 누르면 커피 한 잔이 바로 만들어지는 굉장히 간편하고 제가 한 10년 전에 해외를 갔을 때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분명히 시장성이 있겠다. 근데 작년에 이제 2-3년 전에 특허가 완료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을 작년 1년 동안 이제 개발을 했고요. 이 개발하는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제 제품이 좀 잘 나왔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. 또 하나 저희가 또 생각했던 게 국내산 농산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. 네. 그러다가 국내산 농산물을 여기 캡슐에다 넣는 제품들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. 그 첫 번째로 만든 게 저희가 이제 인삼을 넣어서 만든 제품을 좀 개발을 했고요. 또 우엉, 또 그리고 검은콩 이런 제품들을 현재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제 인삼도 물에서 끓여서 뭐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 이 캡슐에 넣어서 기계에다만 넣으면 바로 드실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좀 만들었습니다. 또 뭐 그 인삼을 R&D 하던 과정에 저희가 좀 우연하게 만들었는데요. 인삼 큐브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뭐 방송으로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팝콘 같은 인삼이어서 굉장히 뭐 드시기 편한 이런 제품을 만들었고요. 저희는 앞으로도 이제 좋은 품질의 커피랑 또 좋은 품질의 국내산 농산물을 만드는 걸 주력으로 할 예정입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었던
산업이 차 쪽이었어요. T 선배들의 조언을 받으니까 이제 한 1조 정도 되는 마켓이 1조 정도 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해라. 그래서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유사한 게 커피가 있어서 이제 커피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. 처음에는 커피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차는 잘 알았지만 그래서 좀 고생을 좀 했죠. 잘 모르는 커피들을 굉장히 많이 마셨고 제일 많이 마셔본 게 70몇 잔까지 하루에 마셔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커피를 정말 많이 마시면 어떤 상태까지 몸이 반응하는지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.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굉장히 낯선 환경이 보여요. 근데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누워서 보여요. 근데 안 움직여요, 그 화면이.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제 카페인을 너무 많이 와서 잠을 자긴 잤는데 눈을 뜨고 자서 그 불도 킨 상태 눈을 뜨고 자니까 그 화면이 제 방의 화면이 그대로 보였던 거예요. 그래서 아 정말 많이 먹었구나. 지금도 커피 하루에 잔수로 따지지는 않고요. 저희는 하루에 뭐 한 2-3리터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.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R&D에 대한 욕심이 컸고 계속 좋은 제품 이런 제품을 만들려다 보니 돈을 굉장히 많이 썼죠. 이제 소수의 인력을 데리고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에서 제품 오더를 받아서 제품 개발 오더를 받아서 이 캡슐 안에 산소를 1% 미만으로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. 근데 국내에선 이런 제품을 만들어 보신 회사가 아무도 없어서 굉장히 처음에 두 달 동안은 개발하다가 포기하려고 했었어요.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되면 이제 하나씩 다시 하자, 처음부터 한 스텝씩 하자. 그렇게 해서 정말로 어렵게 저희가 장비 해외에서 갖고 온 장비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장비 다 뜯어서 정말 덕지덕지 붙일 수 있는 거 다 붙여서 처음 제품 만들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고 또 보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금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갖고 있는 거 뭐 다 털어놓고 하고 있고요. 또 이제 신보 뭐 이런 데서 또 제품이 좋다고 또 좋은 뜻을 갖고 있다고 또 지원해 주신 거 있어서 그것도 좀 쓰고 있고요. 최근에 이제 이런 농산물들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VC 쪽에서 좀 투자를 받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또 열심히 R&D 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. 고수익? 자로 커피라는 사명이 자로가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. 이게 뭐냐? 자로는 공자의 제자 중에 한 분이세요. 수수하기도 했고 굉장히 순박하지만 배우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 배우는 거를 굉장히 행하는데 열심히 하셨던 그런 제자예요. 그래서 꾸밈도 없고 순수하면서 매우 또 용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회사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될까 고민할 때 식품회사는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. 너무 많은 기교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초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름을 생각하다가 자로라고 졌어요. 야, 우리가 처음에 만든 이름이 우리가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저희는 좋은 제품을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을 하고 싶어요. 그게 이제 저희의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고요.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원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또 좋은 제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타협은 하진 않는 것 같아요, 저희가. 그러다 보니 연구부 개발비는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서 어렵습니다. 모든 회사가 수익이 목표인데, 고수익이 목표인데 조금 그런 점에서는 조금 좋지 못할 수 있지만 타협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고요. 두 번째는 저희가 국내산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콩 같은 경우 수입산은 1,000원대고요. 국내산은 한 6,000원대요. 지금처럼 해서는 경쟁력이 없어요. 그러니까 고부가가치든 어떤 기술적인 게 들어가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거든요. 그런 것들을 좀 창출을 해서 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진 않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. 더 큰 회사들도 붙고 더 많은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면 이 지금 농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. 이런 이 두 가지가
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비전입니다.